나 정말 새해부터는 살뺄 거야. 제 스스로 다짐하는 새해 각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각오들 다 하실 텐데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 식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고파서 먹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럴 때보다는 뭔가 좀 헛헛하기 때문에 먹게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식욕 부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 부진 쪽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식탐 쪽으로 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푸는 거는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다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먹는 걸로 풀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이론하고 실제가 다른 게또 다이어트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식탐이 심하면 다이어트 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인데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경혈에 24시간 침뜸 지압의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는 혈석 경락을 붙이고 수시로 자극해 보는 방법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식욕을 억제하는 경혈 세 부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등에 있는 거, 손바닥에 있는 거, 그리고 발에 있는 경혈인데 손등에 있는 그 중앙 부위에 흉복부라고 하는 그 반사구가 있거든요. 여기를 혈석 경락을 이렇게 중앙 부위에 손등에 꾹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안쪽에 있는 위대장이 흐르는 경락이 그 경혈이 분포된 곳이거든요. 위대장의 반사구들은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살짝 누르시면 오히려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입맛이 돌기 때문에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좋고요.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 호르몬 분비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 위궤양이라든지 변비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대장구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위 운동을 오히려 촉진시키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눌러주시게 되면 식욕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 아니, 발가락에서 두 번째 발가락을 발톱 바깥쪽 부분에 여태라고 하는 그런 경혈이 있거든요. 여기는 족 양명 위장의 경락에 해당하는 경혈입니다. 이 여태혈을 자극하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혈석 경락을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바깥쪽에 모서리 부분에 꾹 눌러주시게 되면 식욕 억제에서 식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식전 30분 전이 됐을 때 꾹꾹꾹꾹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식욕이 좀 떨어지면서 음식에 대한 그 레이저 집착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끼 외에도 간식도 좀될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혈석 경락으로 자극해 주시면서 다이어트 성공의 그날까지 작심 1년입니다. 화이팅입니다.